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김지한의 서브. 원자리 서브. 김지한. 굉장히 깊숙한 코스를 잘 노려줬습니다. 타임아웃 한국전력. 송기범 잘 때렸다. 잘 때려 상관없다고.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. 그리고 지한이가 잘 때린 코스가 저기잖아.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여기. 나 일단 몸을 틀어놓고 있더라고. 그리고 또 감아주면서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선물 줄게. 기다려.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주면서 또 그런 둘의 또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네요. 그렇군요. 내일 생일이라 오늘 6득점의 김지한. 잠버 꽂힙니다. 서브 에이스 김지한. 지금도 김재환 선수가 선수와 선수 사이에 들어가는 돌려줘야 하는 우리 카드입니다. 그렇군요. 17대 21 점수는 넉 점차 임성진. 아 서브 득점 임성진. 임성진. 그대로가 받으네요. 네. 받았고 그렇습니다. 아, 네. 자 보시죠. 김재환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송. 네. 한 번 더. 역시 그곳으로. 정확하게 받아. 그렇습니다. 김지한 연속 서브에이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점은 그러면서 넣는 거야. 아 네. 정말 오늘 이제는 다른 것보다 또 한 번은 임성진. 다시 갑니다. 이번엔 5번 자리 남경복이었고 뒤로 백어택 아카네즈 루카. 이제 승부는 한 점 차. 그렇습니다. 임성진. 또 받아요. 여기 바로 여기 임성진 다시 갑니다. 아, 네 좋아요. 누가 아주 차분하게 팀의 에이스로서 직선 공격. 지금 제 눈에 그냥 김지한 임성진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네 4세트는 아마 두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심심할 때 배구 어때?